森の木、花、草、実など自然のまま剣山に刺して美しさを表現するものです。 현재 오하라류 연구원 조교수이신 치지 마사카즈 선생님은 1979년 오하라류 이케바나에 입문해 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했으며 프랑스, 인도, 서울, 대구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오하라류 연구원 조교수의 치지 마사카즈 선생은 1979년 오하라류이케바나에入門し多くの個展やグループ展を開催しフランス、インド、ソウル、テグで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行ってきました。 도쿄돔에서 개최된 세계 란 전시에서 장려상을 원예문화전에서 문부 대신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치지 마사카즈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고 가을을 더 즐길 수 있는 이케바나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쿄돔에 개최された 세계 란展示会で 奨励賞を 園芸文化展で 文部大臣賞を 受賞するなど 일본 국내外で 활발한 활동을 されています. 치지 마사카즈 선생을 무대에 오迎えし 秋を さらに 楽しめる 이케바나의 매력을 感じてみてください. 今日はいけばなの今日は数多くある生け方の中3作をお見せします。 오늘은 이케바나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세 작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1作目はこの壺に陛下という生け方をいたします。 첫 번째로 이 병에 꽂히는 병꽂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난천하는 나무를 먼저 꽂히겠습니다. 아라카지메 고유 사이코 시테오리마스. 이거는 공가이 도메という 도메카타데스. 병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물만 있는데 이렇게 그 밑에서 비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로 꽂아 넣고 바란스로 잡고 이렇게 꽂습니다. 本来はこの難点を生ける時は実が赤い時に生けるものですけれど。 今日はちょっとまだ緑なので、そこはお許しください。 원래 난청은 꽂을 때 그 열매가 빨개지는 상태로 꽂으려고 많은데 오늘은 이 소재가 이 초록색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괜찮아. 바랍니다. 이거는 몬스테라です. 이거는 몬스테리아입니다. 엄마니 목표는 가요리 저 얼굴보다 結構重さもあるんですよ。 잎 자체에 무게감이 좀 있어서 바란스를 잡고 꽂아갑니다. これは泡です。これは蝶。今日は秋五穀豊穣を願いまして泡を置いていきます。오늘은 가을에 일본에서는 五穀豊穣라는
그 농산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종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2작품에 これが とても 難しい 하나데 아리마스. 두 번째 작품은 이케바나 속에서도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이케바나では鮭と呼び方をしております。イケバナエソヌ鮭だと日本語の鮭だと。鮭というのは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イケバナヌ、こう、春夏秋冬、季節を自然を水盤の上に表現するイケバナです。鮭
冬の風景を生けてまいります。 오늘은 일본의 겨울의 풍경을 여기 수반 위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가을의 추움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품의 소재를 들어가면서 그 가을 풍경이 보여지고 まず骨格となる半額を入れていきました。 처음에는 그 강한 가지나 고결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한 가지를 먼저 넣고 そしてこれはススキの葉です。 네, 이거는 그 마른 억새입니다. 枯れた葉です。 風景を生けるときはあまり水は見せないようにします。 가을의 풍경을 표현할 때 그 수범 안에 있는 물을 많이 보여주지 않게 가려주면서 꽂아갑니다. なぜかというと冬はもう水は池の水が枯れて凍ってしまうからです。 왜냐하면 그 가을에는 물을 뭐 적어지고
호수 같은 거에서는 모두 얼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겨울에 그 가려지는 나무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찢어지면서 표현하겠습니다. そしてちょっとここにキイチゴという本来なら紅葉して赤くなる花なんですが、これをちょっと添えていきます。 여기서 그 나무 딸기 조금 넣어봅니다. 원래는 그 조금 빨개지고 있는 이 가을에 겨울에 조금 빨개지고 있는 거 들어가면 더 좋지만 오늘은 지금 주황색으로 秋の名残、秋から冬に移ろっていく場所ですね。 초록색 잎이 들어가는 거는 가을에서 겨울에 지나가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잎이 들어갑니다. 夏から秋にかけて花茂っているツタです。これも冬になると葉を落としてこういうつるだけになります。 이거 다리 동물의 가지입니다. 뭐 여름이나 봄에서는 잎이 초록색 잎이 나뉘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서 잎이 없이 가지만 나머지는 선생입니다. 寿司を持ってきて。
なかなかこう花の色がないこのいけばなはよく行けるんですけれど実は花があると簡単なんです。 일본 꽃꽂이에서는 꽃꽂이라고 해도 꽃이 없이 가지나 잎이나 그런 거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꽃이 있는 거 꽂이기 더 쉽습니다. 冬の厳しさを表現しました。風景描写、鮭を置いてました。 겨울의 그 추운 느낌으로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さて最後は柿が3つ出ております。 마지막에는 평 3개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케바나の中でもこういう生け方はかなり特殊です。 이거 하나파이라는 형태인데요. 예, 이케바나 속에서도 조금 특이한 형태라고 합니다. 예, 이케바나っていうのは, 어느 위치から 広がりを 持って 이케てくるのが 이케바나です. 예, 일본 꽃꽂이 이케바나는 뭐 한 자리에서 꽃은 이렇게 나오는 듯 한 자리에서 꽂으는 것 많은데 이번에는 서로 벌어지고 있는 병 세 개를 사용하면서 하나는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これは離れた位置から花が寄ってくることで構成していく特殊な生け方です。 ちょっと特殊な花をみなさんにお見せしました。오늘은 그 세계 속에서도 조금 특별한 그 형태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